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진에서 경제적 변동까지 2023년 특별한 해를 정리해볼까요?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2월달 충격의 달이었습니다. 2월 8일, 터키 서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4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터키 지진은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2016년 경주 지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터키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2월 22일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총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20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SVB가 파산했습니다. SVB는 암호화폐 투자에 집중하다가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SVB의 파산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VB의 파산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3월 22일에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결승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WBC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러시아, 일본에게 패배해 결국 8강 진출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4월의 사건 사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023년 4월 20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 행위로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사기도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2023년 4월 24일 SG증권이 CFD 반대 거래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CFD는 차익 결제 계약으로 투자자가 주식이나 선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SG증권은 CFD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의 달 5월 달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3년 5월 5일 SSC 나폴리가 2022-2023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7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퇴위하고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즉위했습니다. 찰스 3세는 잉글랜드 역사상 302번째 왕입니다. 찰스 3세의 즉위는 잉글랜드 왕실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환율의 흔들림과 위안화 국제화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에는 위안화 결제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와 함께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위안화 결제 급증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25일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3단형 우주발사체로 2022년 10월 21일 1차 발사에서는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지만 2차 발사에서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월 달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023년 6월 10일 러시아의 사설 군대인 바그너 그룹의 단장인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인물로 쿠데타를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권력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 정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권력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부터 만나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나이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나이인 세수와 서양의 나이인 만나이를 통합한 새로운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만나이는 출생시부터 한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수정시부터 한 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인 세수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만나이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이 계산이 복잡하고 서양과의 나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나이의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달에는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7월 초 GS&ENDC는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 기존 시로의 완전한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GS&ENDC가 2022년 7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1년 만에 재건에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GS&ENDC의 재건 성공은 건설업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히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GS&ENDC는 이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을 통해 건설업계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7월 말 대한민국의 한 종교단체의 교주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주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종교단체의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신도들의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7월 중순,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에서는 빗물이 범람하면서 차량 70여 대가 침수되고 1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이미 이전부터 침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월 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PSG에 입단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PSG 이적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 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김민재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민재는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진출은 대한민국 축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에는 일본 은행이 YCC 정책을 개정하고 통화 긴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일본의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부서진 아파트의 목재 부재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부실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재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 찔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조 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칼을 휘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경악과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8월에는 어떤 변화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2023년 8월 2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은 2023년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의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 찔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5시 59분쯤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서현역 AK플라자에서 20대 남성이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인도에 돌진한 후 칼을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3명이 다쳤습니다. 4명은 차량에 치였고 9명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목격자 2명이 직접 파출소로 찾아가 신고를 했고 인근 사거리에 멈춰 서성이던 범인을 경찰이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경악과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잼버리는 스카우트들이 모여 캠핑, 야영,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우정을 배우는 행사입니다. 2023년 잼버리는 3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대회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와 함께 배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벌레와 온열 질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새만금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은 각기 흩어져 행사를 진행했고 마지막 순서로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서 K-POP 공연 관람으로 모든 행사 진행이 끝나게 되었지만 장소의 문제 행사 운영 논란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제10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카누는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중국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그룹 투어를 완전히 허용했습니다. 이는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행한 그룹 투어 금지 조치를 6년 만에 해제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룹 투어 허용 이유에 대해 외국 투자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 그룹이 파산을 선언한 데 이어 완다 그룹, 비규원 컨트리 가든 등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2022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3년 8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2년 동안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대한민국의 총 출산율은 0.7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총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입니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벌써 9월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2023년 9월, 대한민국에서는 마라탕, 탕후루, 스무디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라탕은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202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탕후루는 중국의 전통 디저트로 찹쌀떡에 설탕을 녹여 만든 음식입니다. 2023년 9월, 탕후루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무디는 과일이나 야채, 우유 등을 갈아 만든 음료입니다. 2023년 9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다이아몬드 시장을 뒤바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합성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기존의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기존의 다이아몬드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등장은 다이아몬드 시장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다이아몬드 시장은 고가의 럭셔리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등장으로 인해 다이아몬드가 보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45개국 40종목 482개 경기가 열렸으며 대한민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종 메달 순위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를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대회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종목에서 선전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양궁과 수영, 펜싱 등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3년 9월, 대한민국 경제계에 큰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9월 위기 이론의 등장 때문입니다. 9월 위기 이론은 금융지원 종료 후 부동산 PF 만기가 연이어 도래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지원 종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가 시행해온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는 이 정책이 종료됩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말합니다. 부동산 PF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PF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9월 위기 이론에 따르면 금융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 만기가 연이어 도래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실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부실화 우려도 9월의 큰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3.1%로 2022년 12월 대비 0.2%p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출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도산이 늘어나면서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이 전쟁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에 대응해 공습을 가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가삼 로켓을 이용한 공습을 통한 도발로 인한 충돌은 이전부터 간혹 벌어지던 일이었으나,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로켓탄 공습을 넘어 아예 하마스 지상군의 기습 침공까지 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즉시 이스라엘은 반격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0명씩 총 4,000명의 의료 인력이 추가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료업계와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벌레가 연이어 출몰했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대학가 기숙사, 지하철 의자, 고시원 같은 곳에서 벌레 사진을 올리며 빈대인지 묻는 게시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빈대가 웬만한 소독약을 가지고도 죽지 않아 방역당국에서 빈대 출몰이 의심될 시 국민 콜백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정부가 메가 서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메가 서울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묶어 하나의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메가 서울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메가 서울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3년 11월 1일,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정부는 공매도가 주가의 급등락을 부추기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1월 8일, 미국 메이저리그 MLB에서 활약하는 김하성이 골드 글러브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한국인 및 아시아 내야수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2023 시즌 내셔널리그 3루수 부문에서 타율 3할 3리 19홈런 83타점으로 활약하며 골드 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하성의 수상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성명에서 군사분 개선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멍거가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멍거는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멘토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멍거는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51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투자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에 입사했습니다. 1965년에는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멍거는 투자 분야에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멍거의 별세는 투자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12월에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까요? 2023년 12월 19일,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해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올해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적자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올해 4분기에도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적자 증가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7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올해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고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드러나 수험생들의 평가는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어 영역은 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난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학 영역은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불수능은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12월 6일,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소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 선택적 환원 촉매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연간 약 70만 톤의 요소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요소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요소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요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디젤 차량의 운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2023년 대한민국과 세계의 사건 사고를 다룬 연역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은 승리, 도전, 예상치 못한 전환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이번 2023년 해에 겪은 사건들은 우리 모두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